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단위로 흔히 킬로칼로리를 사용하는데요.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에너지에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엔 아무나 풀을 에너지원으로 불을 만들어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얻은 것이죠.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원자력, 전기 등이 있습니다. 처음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지만 점점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는 기원전 600년경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호박을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1879년 에디슨의 전구가 발명되면서 전기로 빛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821년에 페라데이가 전기 모터의 기초를 만들고, 1889년 교류 전동기가 개발되면서 전기로 기계를 돌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전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죠. 전기는 전선만 있다면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나무, 석유, 석탄과 달리 직접 가져다 줄 필요가 없었고, 시공간의 제약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죠. 또 전기로 소리, 영상 등을 전달하게 되면서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아까 뭔가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거나 바람의 힘으로 바람개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은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는데요. 이때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돌릴 수도 있죠. 이때 석유나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일 수도 있고, 원자핵이 나눠질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만들어낸 열 에너지의 절반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뜨거운 물이나 증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다시 열을 내는 것보다 그냥 화석연료로 열을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전기 에너지는 저장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 배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해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천만 명이 사용할 배터리를 만들기는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만든 전기를 쓰고 남는 전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원하는 때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에너지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우리도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간다면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일관 자연과 별관에서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에너지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